신대방역에서 500m 정도 거리에 있는 신축 첫입주 여기는 반지하거든요. 반지하인데 신축 첫입주 반지하 치고 방이 쌉니다. 방이 반지하 천에 40이에요. 천에 40이 반지하 비싼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지만 방이 한 6평 됩니다. 6평 되고 제가 봤을 때 신축들끼리 비교했을 때 이렇게 역에서 가까운 신축에 나왔을 때 이 정도 방이면 최소 천에 45는 받으려고 할 거예요. 대부분. 근데 천에 40에 6평. 이거를 냉장고 있고 수납장 있고 이렇게 책상 있고 보통 원룸이 여기서 끝나는데 여기서 공간이 또 있습니다. 공간이 반까지는 안 되지만 거의 더블 사이즈 가까운 정도의 공간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방이 넓습니다. 이거는 여기 제가 사실 옥탑 찾는 손님 때문에 옥탑방 보러 왔다가 옥탑방이 너무 싸서 다른 지상층 봤는데 지상층도 너무 가격 대비 좋아서 반지하도 봤는데 반지하도 실망시키지 않네요. 여기는 이런 거는 사실 괜찮습니다. 좋아요. 이거는 물론 오래된 집은 또 뭐 있겠죠. 근데 신축 첫입주 역세권이 이 정도 넓이인데 이 가격이다. 이거는 좋죠. 이건 좋습니다. 내가 월세가 40까지 괜찮다면 요거 괜찮고 50까지 괜찮다면 지상층 괜찮고 옥탑 똑같이 천에 50입니다. 넓고 여기는 저의 개인 장부에 이 집은 올라가 있겠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네요.